I'm back to gear.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7월 24일 화요일 셀트리온 삼행제와 바이오준 닥터케이가 책임진다 방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시장 그리고 코스닥 시장 반등해서 그나마 숨통이 좀 트이는 하루입니다. 그러나 장 초반에 개인들 많이 힘들게 만들었어요. 장 갭 상승으로 시작해서 밑으로 훅 빼는 바람에 털렸던 개인들 많을 겁니다. 자, 어떻게 털렸다고요? 자, 이렇게 털렸어요. 자, 3천억대, 1000억대. 아이고야, 아이고야, 모르겠다. 내지는 좀 올라가는 동안에 아, 이거라도 챙기고 나오자 하면서 다 털었거든요. 그러면 장이 어떻게 간다고요? 장은 상승할 확률 없습니다. 자, 내일 조금 상승하게 되면 또 던질 거예요, 개인들. 그러면 쭉 받아가지고 기관 외국인이 만약 받아준다면 위로 올라갈 가능성 훨씬 높다. 첫 번째 관문은 2300이겠습니다만 훨씬 높다. 그리고 코스닥도 반등은 나올 수 있겠으나 너무 음봉이 크기 때문에 코스닥은 아직까지 저는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자, 앞전 방송에 오늘의 주식시황에서 말씀 많이 드렸으니까 그 방송 참고하시고요. 셀트리온 삼행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셀트리온 삼행제, 일단 셀트리온부터 보시면 외국계 매수는 잡혔어요. 자, 그러나 27만원대 올라타는 거 보고 매수세 한 두세 번 나눠서 들어갔는데 또 밀어버렸어요. 장 초반에 다 플러스였는데 다 마이너스 또 바뀌었어요. 바이오가 그만큼 약세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자, 보합으로 끝냈습니다. 반등 시도 넣어다가 또 밀려버렸고, 이것은 매수세, 외국계 매수세도 별로 안 좋고 연이어서 지금 폭탄을 맞고 있어요. 폭탄 맞고 있습니다. 아직도 안 던진 분 계십니까? 아직도 안 던졌어요. 수급 이거 한번 보셨습니까? 혹시 셀트리온하고 또 좀 달라요. 셀트리온은 외국인이 이렇게 자꾸라도 있지. 셀트리온 헬스케어 전에 10% 빠지고 힘없이 또 보합 올라가려다가 대밀렸어요. 그죠? 무슨 뉴스 나왔습니까? 얼핏 보긴 봤는데 셀트리온 제약 또 밀렸어요. 10% 빠지고 또 마이너스입니다. 여러분들 올라가다가 밀렸어요. 보이십니까? 기관 외국인 패대기를 치고 있어요. 못 갑니다. 못 가. 수급이 안 좋으면. 삼성 바이오로직스. 야, 이 바이오가 전부 가다가 다 밀어버렸네요. 야, 사라고 말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점이잖아요. 분식점. 44만원 위로, 45만원 못 간다 그랬는데 지금 두 달째 맞아요. 못 갑니다. 이거 붉은 거, 도른 거 이런 거 신경 쓰지를 마세요. 뭔지 아십니까? 공매도 때리고 이런 거 환매수 정도지 제대로 된 매수 아니다 판단합니다. HLB. 그런데 뭐 이상한 이야기 나오대요. 뭐 영업 실적이 좋고 어쩌고. 그러면 앞에 분식 해결한 건 다 없어집니까? 아니거든요. 문제 있는 회사들은 접근하면 안 돼요.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시면 7번 눌러보십시오. 아니, 좋은 회사도 천지인데 왜 문제 있는 회사랍니까? HLB 지속적으로 빠집니다. 사라고 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여기 10만원 깨지는 순간 끝났다 그랬어요. 신라젠 또 6% 빠졌네요. 안 던졌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들 여기부터 끝났다 그랬어요. 처지니까 하지 마라 그랬어요. 절대로. 여기인 거는 그래도 그랬어. 여기 올라가는 거 한번 바라볼 수는 있겠다. 그런데 하지 말자 했고 깨지는 순간 완전 못 간다 그랬어. 네이처셀 이거 뭐 올라봤자 아닙니까? 예? 60% 빠지고 뭐 지금 찔끔 올라가면 뭐합니까 이거? 그죠? 아, 그래서 다른 분들도 많이 돌아 계신데, 자, 바이오주가 안 좋아요. 보니까 메디톡스 이런 것도 보면 우리 선수는 잠깐 들어갔다 먹고 잽싸게 빠져나왔다던데, 자, 바이오주가 대체적으로 안 좋네요. 바이로메드도 안 좋고요. 그죠? 그 다음에 또 많이 있잖아요. 코롱 티슈진 이것도 아마 바이오 계통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고요. 그 다음에 그나마 아미코젠 이런 건 올라가네. 이거 바이오즈 맞죠? 그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야, 추세가 좋은 건 그나마 나아요. 그러니까. 이해되십니까? 메디톡스도 바이오. 근데 좀 별로. 그래. 메디톡스 좀 전에 이야기했죠. 그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지금 바이오즈 안 좋은 것 같아요. 이런 거 우하향 할 필요도 없고. 그죠? 아, 왜 그런가 모르겠네. 그래서 저도 조금의 미스는 있었습니다. 셀트리온 제약으로 꼭 한번 수익 나는 걸 한번 보여드리기도 싶었고,
그렇게 타이밍도 나왔었는데 반등시도 나오면 충분히 갈 만했거든요. 왜냐하면 코스피 시총 상위이기 때문에 갈수 있다는 판단 하에서 제가 셀트리온 헬스하고 셀트리온 제약은 사자는 말을 1도 안 꺼냈을 겁니다. 근데 이것은 셀트리온도 이제 바이오 쪽 많이 빠졌잖아요. 그러면 반등시도 한번 나오면 적당히 충분히 수익 날수 있다 생각했는데 지금 약2% 정도 가까이 좀 물렸다. 그래서 조금 그렇네요. 그러나 완전 끝난 건 아니기 때문에 외국계도 잡혀 있고 하기 때문에 반등시도 나오면 충분히 빠져나올 기회는 온다. 손실폭 줄이면서까지는 나올 수 있다. 밑으로 추가 하락보다는 반등시도 나오지 않을까라는 희망과 같이 한번 그렇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또 탄탄한 지역이 있긴 있거든요. 그죠? 26만 원대. 위협을 해서 그렇지.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죠.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쉽게 되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침에 이거 종목들 한번 다 본인들이 만약에 관심 가진 종목들 이렇게 한번 다 돌려보셨나요? 솔직히 닥터K도 반성을 좀 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돌려봤어요. 그러면서 방송도 올렸습니다. 여러분들 참고하라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방송에서 장 시작하기 전에 올렸습니다. 이렇게 돌리면서 찾아가지고 준비를 하셔야 돼요. 미리. 자, 오늘 내가 할건 뭐? 자, 어떤 건 모양이 좋고 어떤 건 모양이 파이니까 이거 제끼고 그러면서 최상위에 올려놓는 겁니다. 최상위에 이렇게. 그리고 타이밍 넘딱 하는 거예요. 야, 리노공 좋잖아요, 그죠? 벌써 올리는 겁니다. 벌써 여기, 그죠? 안 해서 그렇지. 닥터케이 원래 코스닥 별로 안 좋아해요. 버릇이에요, 버릇. 위험하다는 선입견이 좀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잘안 하는데 여기서 사놨으면 뭐 치고받고 했으면 이거 많이 먹었겠죠. 우리 지우 선수는 이거 가지고 용돈 많이 벌었을 걸, 그죠? 스튜디오 드래곤 오늘 또 먹었겠네. GS건설, 그죠? 오늘 날랐지 않습니까? 안 팔아요. 안 팝니다. 한 방에 다 뚫었어요. 장대 양봉, 거래량 좀 섰고, 이거 위에 뚫을 가능성 상당히 있다. 전 그렇게 판단합니다. 왜? 이렇게 은봉 떨어지고 아래 꼬리 달고 하면 여기서 튕기가 밑으로 내려가는 게 정상. 올라간 게 정상 아니거든요. 그런데 올라가면 좋죠, 우리는. 내려간 게 정상인데 올라가면 비정상이면 뭐가 더 좋은 거 아닙니까? 올라가는데 내려가 버리면 안 좋은 건데, 내려간 게 맞는 건데 올라가 버리면 땡큐. 올라가면 5만원까지 갈수 있다 좀 봅니다. 그죠? 랠리 쫙 했잖아요. 비교적 수렴된 데 했어요. 손절까지는 아니라도 가볍게 먹고 나가고 했는데 이거 다시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놈만 고르는 겁니다. 충분해, 충분해. 딴거 여러 거안 해도 돼요. 이상한 거안 해도 돼요. 시총 상위 종목만 딱 50개 중에 딱한 20개 딱 추려가지고 그 안에서 치고받고 하면 된다니까요. 하루에 뭐 10몇 프로 먹고 싶습니까? 까질 때 15% 20% 까집니다.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먹을 때20% 먹고 하면 까질 때도 그만큼 까진다고요.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십니까? 얼마 빠진 줄 아십니까? 14%부터 땅굴 팠어요. 친구야, 아직 안 팔았지? 어떡할래? 어? 아이고 참 말을 안 들어요. 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주 별로다. 그래서 닥터K가 여러분들 셀트리온 많이 보유하고 있어서 그것을 집중적으로 분석은 맨날 해 보겠습니다만 이제 저도 집착을 버리겠습니다. 타이밍 놓으면 해보고 타이밍 안 놓으면 안 하겠어요, 이제. 아무리 관심 있어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에선 제외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제가 중심을 잃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치우쳤던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오늘 같은 날은 매수 이후에 홀딩하는 날이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미리 위에서 적당히 끊고 현금 보유했던 우리 팀들은 질러 해서 일부 물린 것은 셀트리온 1, 2%, 먹은 것은 6%, 7%, 그리고 지속 홀딩한 것은 4, 5% 수익 나고 있다. 그렇게 정리하면서 마치도록 하죠. 오후 9시에 온라인 주식 트레이닝 센터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구독 안 누르셨으면 빨리 누르시고, 댓글, 좋아요도 좀 눌러주세요. 여러분들. 그리고 SNS로 추천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죠. 닥터 K였습니다.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